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칼럼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중앙일보의 칼럼니스트 남정호 기자입니다. 아, 이 사람 또 예리하기로 유명하죠. 남정호의 시시각각에서 쓴 칼럼인데요. 제목이요.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밝힐 묘수. 아, 묘수가 있습니다. 밝힐 수 있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요즘 세간의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이다.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번 명품 옷과 핸드백에다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하고 나타나 청와대 예산을 쓴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샀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 많은 고가의 의상을 사댈 수 없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이 언론에 난 사진으로 확인한 것만 의상 170여 벌에 가방 액세서리가 200여 점에 달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문제의 의상과 장신구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한국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를 상대로 김 여사의 의전 관련 지출과 이 돈이 특별활동비에서 나왔는지 밝히라는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공개를 거부했고 연맹은 이 문제를 법원으로 들고 가 결국 승소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판결에 불복 항소해 더 큰 논란을 불렀다. 이로 인해 김 여사 옷값의 진실이 묻히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탓이다. 논리는 이렇다. 오는 5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문제의 자료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은 30년간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퇴임 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 결국 김 여사의 옷과 액세서리 관련 의혹은 블랙홀에 빠지게 됐다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김 여사 옷값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그것도 여러 방법으로. 우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형사사건과 관련된 중요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과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현재로선 국회를 통해 비밀의 뚜껑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영장 쪽은 얘기가 다르다. 김 여사의 옷값 지원 등의 불법이 저질러졌다면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럴 경우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도 공개 대상이 된다. 둘째, 청와대가 의전 자료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결정하면 행정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다. 정보공개법,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모두 안보에 위협이 될 자료는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의상비 관련 자료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그러니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돼선 안 된다. 일각에선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법원이 행정기관인 청와대의 결정을 폭넓게 수용할 공산이 크다고 본다. 일반론으로는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특별하다. 무엇보다 1심 재판부가 청와대 측 안보 위협론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전례 없는 판결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 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빚어질 경우 청와대의 패소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1심 판결은 알 권리를 우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71년 미국 뉴욕타임즈는 47건에 달하는 베트남전 관련 1급 비밀문서 펜타곤 페이퍼를 보도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미 국방부는 추가 보도를 막으려 소송을 냈으나 사법부는 알 권리를 주장한 언론의 손을 들어줬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clear and present danger이 아닌 한 어떤 것도 알 권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민주주의의 철칙인 것이다. 그러니 김 여사의 옷값 자료를 국가안보를 핑계로 공개하지 않는 건 말도 안 된다. 끝으로 기록물 지정이 임박했다는 점을 고려해 청와대의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도 있다.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비슷한 개념으로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다. 승소 가능성도 있어야 한다. 이번 의전비 공개 소송은 모든 요건에 해당해 2심 재판부의 집행정지의 법적 이익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다. 이념을 초월해 존경을 받았던 인권운동가 고 조영래 변호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둘 수는 없다. 남정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썼는데요. 멋지네요. 옷값 의혹 밝힐 묘수. 야, 딱 부러집니다. 야, 이거 저 대통령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 지정물로 되면은 이거 작게는 15년, 많게는 30년은 이거 저 공개가
안 되면은 야 이거 묻히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아 남정호 칼럼니스트가 제대로 밝혔네요. 묘수가 그 하나도 아니고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모를까요? 윤석열 당선인 자체가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평생 검사하다가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당선인의 주변 친구 선후배들이요 다 법 쪽에 나름대로 서울법대 출신의 예, 명망 있는 법조가들이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요? 아 남정호 칼럼니스트만 알았을까요? 알죠. 아 그러니까 아마 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남정호 칼럼니스트가 제기한 몇 가지 방법 묘수 이 묘수를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벌써 착착 준비하고 있다고요? 아 이번 기간 늦었다고요? 아 좋습니다. 착착 준비하고 있으면 강력하게 밀어붙이시고요. 아직 준비 안 했다면은 지금부터 착착 준비해서 시작과 동시에 시작은 5월 11일날 시작하잖아요. 0시부터 시작과 동시에 김정숙 여사 옷값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묘수가 그때는 실행이 돼서 만천하에 공개돼서 국민의 세금을 남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묘수를요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중앙일보에 남정호 칼럼니스트 성사가 돼서 옷값이 밝혀지면 예, 남정호 칼럼니스트한테 국민들이 크게 감사해야 될 겁니다. 요 방법을 아마 법률가들은 알았을 것 같아.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서는 이야 이건 나만 보기 아깝다 그래서 유평시간에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묻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에 의미 있죠. 조영래 변호사는 뭐 참고로 그 좌파 우파 떠나서 인권운동가면서 이 법 쪽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좌우 떠나서 다 존경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의 말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둘 수는 없다. 잠깐 김정숙과 문재인과 그의 일당이 잠깐 버티고 있을 뿐이지 이 옷값의 진실 브러치 그 2억 원짜리 진짜 2억 원짜리가 맞는지 액세서리는 왜 이렇게 많은지 반지는 또 왜 이렇게 많고 백은 또 왜 이렇게 많은데 얼마인지 총 깜짝 놀랄 금액이 여러분 앞에 공개될 것입니다. 하하하야 그럼 공개되면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공개가 되면 제가 이거 음매 기주고 이럴 거고 그럴 남편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공개합시다. 그런데요 청와대에서도 이 묘수를 알아가지고 아 이게 또 개인 돈으로 샀다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사비로 샀는데 무슨 정보 공개냐. 아 이러고 얘기 김어준도 그러고 나오고 청와대에서 오늘 그랬단 말이에요. 아하 요것들 봐라. 그럼 요 묘수를 간파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자 사비면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가격이 나가는 건지. 왜냐면 사비면 잘 걸려서 그래 사비지? 그러면 자금이 어디서 나왔어? 자금 출처 이거 더 큰 거에 가요? 뇌물이야? 왜냐면 재산 공개된 게 있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 재산 공개된 거 대통령 되고 나서 재산 공개된 거 있잖아요. 예? 그동안에 봉급받은 거 있을 거고 예? 그런데 과도하게 이렇게 다 썼는데 재산이 안 줄었어? 헤 택도 없지. 그럼 어디서 뇌물을 받았다는 거거나 아니면 협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협찬. 옷을 협찬 받았으면 김영란법 위반이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샀다면 뇌물죄고 뇌물 받은 거고. 안 돼 안 돼.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들이 얼마인지만 밝히면 됩니다. 사비로 샀다? 사비로 사도 개인 이봉규가 옷 얼마 산지는 밝힐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국민의 세금으로 1원 한 장 받은 게 아니야. 내가 세금을 내는 사람이야. 그러나 대통령은 공무원 중에서도 왕이에요. 상공무원이야.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비로 샀는데 사비가 그게 진짜 사비인데 얼마짜리 사비인지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가 얼만 가격인지 진주 반지 있다만한 게 얼만지 옷이 무슨 누구의 작품 옷이랬는데 그게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간대는데 도대체 진짜 얼만지 그러면 재산 공개한 거하고 자금 출처 조사하고 예 그게 안 맞아요. 안 맞아. 아무리 봐도 왜냐면 너무 많이 샀어. 그거 돈으로 자기 돈으로 다 샀으면 가산탕진해야 돼요. 재산이 왕창 줄어야 돼. 집 팔아야 돼. 집 팔았어? 안 팔았잖아. 딱 걸렸어. 기다려요. 기다려. 딱 걸렸다니까.